체리랑 자기랑 둘 중에 누굴 더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부인을 더 사랑한댔대. 이야, 이 아저씨 사랑꾼이었네. 사랑꾼은 얼어 죽을.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한테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? 그럴 수 있습니다. 우린 내는 말입니다. 짝을 찾기 위해 매우 다른 세계의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. 상대를 찾도록 만드는 성욕. 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만드는 로맨틱한 사랑. 파트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기를 바라게 되는 애착. 이 세 가지 시스템 작용으로 인간은 사랑에 빠지고 짝을 맺고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전달합니다. 문제는 성욕, 사랑, 깊은 애착.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모두 한 사람한테만 연결되어 있지 않아 따로 놀 수 있다는 겁니다. 한 사람한테 깊은 애착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잘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성욕을 느낄 수도 있죠. 한 사람한테 성욕, 사랑, 애착 모두 느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나 엄마가 그랬구만. 뇌선생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되네. 용서는 안 되지만. 금영사님 좋은 분 만날 겁니다. 아유, 됐습니다. 다시는 그놈의 사랑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전쟁처럼 사랑하다 장렬하게 전사한 느낌이랄까요? 이번 생은 여기까지. 우리 뇌선생은 러브 시스템 작동한 적 있으신가? 사랑 해보셨냐고. 당신보다 많이 했으니까 관심 끝이지. 뻥까시네. 내가 왜 뭐 때문에 까야 하죠? 딱 봐도 뻥인데 뭘. 뇌선생은 여길 볼 수 있지만 난 여길 읽을 수가 있거든. 사랑을 해본 눈빛은 달라. 당신은 아니야. 사랑을 해본 눈빛은 달라. 당신은 아니야. 헛소리.